고전산문 10일 천지왕분풀이 시작할게. 요건 제주도 지역의 서사무가야. 제주도 지역의 서사무가고, 서사무가가 뭐냐면 무당들이 굿할 때 부르는 노래야. 무가 무당할 때 무자야.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의 큰 굿을 할때그 앞에 서막을 여는 것이 요 천지왕분풀이인 거야. 천지왕분풀이는 이성과 저성을 누가 다스릴 건가에 대한 이야기야. 천지왕이 있고 천지왕의 부인이 있는데 총명 부인이야. 총명 부인이 두 아들이 있어. 대성과 소성이야. 자, 둘 중에 누굴 이성을 맡길 것인가 천지왕이 고민하는데 딱 보기에 대성이 훨씬 나아. 근데 소성이 너무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을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했는데도 대성이 잘해. 그러니까 소성이 자기한테 이성이 안올것 같으니까 대성을 죽여. 죽여가지고 결국은 보면 소성이 이성 세계를 다스리고 대성이 저성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이야기야. 전체 줄거리는 그거고. 자, 본문 이제 볼게. 천지양이 가만히 들어보니 소성 옥황태자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하여. 자, 소성 옥황태자가 너무 지상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야. 너무나 완강하여 오히려 지상세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이라. 소성 옥황태자한테 소성에게 맡겨놓으면 아 지상세계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근데 한편 생각해보니까 저토록 강한 의지를 가진 저 아들이 방향만 제대로 잡아주면 대성 옥황태자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만 같았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지? 천지왕이. 천지왕이 지상세계, 이성을, 지상세계를 다스릴 인물을 고르는 것에 대한 고르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자, 사람의 옷을, 몸에서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바람이 아니겠는가? 자, 강한 바람은 누굴 얘기할까? 강한 소성을 얘기하고요. 따스한 바람은 대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음은 대성에게로 기울어 있어. 하고 생각하였다. 천지왕은 미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총맹 부인에게, 자기 부인에게 상의하였다. 마침 총맹 부인이 천지왕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니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세 가지 업을 부여하고, 세 가지를 갖고, 세 가지 업을 부여하고, 누가 현명하게 처리하는지를 시험하여 그 아들에게 이승의 일을 맡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세 가지가 뭐냐면 두 형제를 불러가지고 인, 용, 지세 단어를 주고 인간들을 도륙하며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두 마리의 흑룡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오도록 하였다. 이제 요거 문제 상황이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요. 문제 상황 제시를 하고 뭐 하라고? 인과 용과 지를 갖고 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러한 과제를 너에게 내려주고 이제 3일을 주는 거야. 3일 동안 말미를 주니 해결 방법을 찾아오라. 두 형제는 3일이 지나자 마침내 천지양 앞에 나아가 흑룡 처리 문제 해결 방법을 구하게 되었다. 둘다 임무는 완수했다, 그지? 먼저 소성 옥황태자가 자신만만하게 이르기를 천상천하의 최고신이시며 지구의 모든 힘을 지니신 아비시여, 저는 우선 흑룡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어디가 약점인지 알아내고 무슨 무기를 쓸 것인지 결정하여 번개와 같이 그 괴물을 처리함으로써 아비의 통치가 이내 시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 그리고 용 인을 다 했네, 그지? 근데 뭘로 힘으로써 이걸 했다, 그지? 이건 뭘 나타내냐면 패도 정치. 힘과 권력 갖고 강한 힘과 힘을 갖고 하는 정치는 패도 정치라 그러거든. 이건 패도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을 듣고 천지왕이 만리경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니 흥룡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한 곳의 인간들이 소성 옥황태자의 은혜를 칭송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소성 옥황태자를 높이 칭찬하고 다시 대성 옥황태자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하였느냐? 예, 저는 장차 화룡이 인간 세상의 모든 애군을 막아내는 큰 인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얘가 화룡이 애군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화룡의 아픈 곳과 그렇게 사람들을 해하는 이유를 찾아냈대요. 해하는 이유를 찾아내어지. 이건 자, 용. 그를 아비의 나라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만들어서 장차 아비의 어지심과 인자심이 천상천하에 가득하고 태평성대를 여는데 인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였나이다. 얘는 대승은 힘으로 용을 물리친 게 아니고 용이 왜 그런지를 보고 용을 사용할 방법을 생각한 거야. 이게 이제 인을 갖고 하는 왕도 정치야. 왕도 정치. 위에 소승은 무조건 없애버렸는데 대승은 거꾸로 얘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용할 방법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을 생각한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의 방법이 어떻게 해요?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지. 천지왕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두 번째, 이제 대승께 훨씬 마음에 드는 거야. 만리경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니 삼라만상이 모두 천지왕의 인자심과 성스러움을 찬양하고 천지왕의 공덕을 찬양하니 사회에 웃음이 가득하였다. 옳거니 그래 대성 옥황태자 너의 해결 방법이 참 곱기도 하였도다. 벌써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다고 대성에게 그러지. 너의 현명함이 천하를 구하는구나. 다 이긴 것으로 생각하였던 소성 옥황태자는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창피한 마음에 자리를 뜨고 말았다. 지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존심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상해서, 뭐, 대성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마음을 갖게 됨. 천지왕은 대성 옥황태자를 물리시고 총맹 부인과 마주하여 자신의 결정을 말한다. 소성 옥황태자는 자기가 이번에 꼭 이승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아비와 어미의 이야기를 또 엿듣게 되었다. 그러나 총맹 부인, 역시 총맹 부인은 소승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대승 옥황태자의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성 옥황태자가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네. 어느 날 소성 옥황태자는 지상의 서역 끝 뜨거운 사막에 살고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뱀을 찾아가서 뱀과 은밀한 밀약을 한다. 자. 형을 죽이기 위한 어떤 밀약할까? 형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거야. 내가 맞냐? 내는 뱀이지.
나의 청을 들어 대성 옥황태자의 숨을 끌어놓는다면 내 너에게 숲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자, 이득되는 걸 얘기하고요. 이 말을 들은 뱀은 크게 동하여 마음이 움직인 거야. 기꺼이 이 일을 맡아 한다. 이 일 어떤 일? 대성을 죽이는 일. 깊은 밤이 되자 소성 옥황태자는 뱀에게 명령하여 대성 옥황태자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게 합니다. 뱀은 곤이 잠들어 있는 대성 옥황태자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서는 내 주인이신 소성 옥황태자께서 너를 없애 나라의 애군을 막고자 하미니 목숨을 아끼지 말고 선뜻 내놓으라 하며 가슴을 묻어 독을 퍼뜨린다. 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 자, 그러면 신은 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크게 괴로워하며 죽어가던 대성 옥황태자는 어깨에 있는 청색 별을 뽑아 들고 뱀의 몸을 쳐낸다. 뱀은 다리가 잘리고 이때 이제 뱀은 다리가 잘리고 겨우 침실을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하여 숲으로 숨었다. 다리가 잘렸대요. 뱀이 기어다니게 된 이유야. 뱀이 기어다니는 이유를 신화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신화적으로 설명. 다음날 대성 옥황태자의 죽음을 안 천지왕은 그 아픔이 오장육부를 오려내는 통증과도 같았다. 천지왕은 그 슬픔을 누르고 지붕 위로 천군 심장을 오르게 하여 옥황상제와 대천제에게 아들의 죽음을 고하게 하시고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을 호출하여 사건 조사를 명하였다. 이때 낸 법으로 자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망자의 혼을 세 번 부르면서 그곳을 흔들게 하였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전통 장례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었던 옷을 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세 번 부르거든. 그런 장례 풍습이 이렇게 해서 생겼다는 거야. 그걸 갖다 고복이라 그래요. 세 번 이름 부르는 거 고복 또는 초혼이라 그러거든. 우리 그 김소울 씨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거든. 그게 요 장례 절차를 갖고 지은 시야. 자, 장례 풍습 중 고복 세 번 이름 부르는 거 또는 초혼이라 그래요. 초혼 의식이 생겨난 유래야. 한편 대성 옥황태자의 인덕에 감화하여 순종하게 된 흥룡은 자신이 향후 모든 인간의 위엄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겠다고 대성 옥황태자에게 약속한다. 이때 낸 법으로 지상에 자 인간들은 태어나면 자신들의 길룡하복을 청룡과 흥룡에게 의탁하는 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까 감동시켜가지고 생겼지 그지? 요게 오용제다. 오용제, 자. 오용제 풍습과 관련된 글에 배우 인물은 가려진 채 뱀의 소행으로 결론나자 천지왕께서는 모든 뱀에게 춥든 덥든 습하든 습하건 건조한 곳이건 평생 땅을 기어다니게 하시고 1년에 한 번 허물을 벗으면서 고통을 맛보게 하시었다. 요건 자 뱀의 습성이 이렇게 생겨난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때부터 뱀은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늘 몸통으로 땅을 비벼가며 움직이는 법이 생겨났다. 천지왕께서는 대성 옥황태자를 대신하여 소성 옥황태자에게 이승의 혼란과 무지수를 바로잡는 임무를 내리시고 소별왕으로 명하신다.
자, 죽은 대성 옥황태자에게는 대별왕으로 봉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저승의 왕으로 명하셨다. 이게 이제 후일담이지. 후일담. 자, 이건 신하지. 신하, 신들의 이야기니까 신성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구조야? 선, 악, 대비 구조지. 선악, 대비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풍섭. 오용재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자연물, 뱀이 왜 그런 습성을 가졌는지, 습성의 연원을 알려주는 거야, 알려줌.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